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상당수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건데요. 무엇보다 정치 성향상 보수적인 입장에 서 계신 분들도 대다수가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피격 등 안전과 위험 또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의 의미와 그 가능성, 금강산 사무소 총소장을 지낸 경기대 관광경영학부 심상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의 경제토비쇼는 이인철 소장과 함께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여파 확인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 채용비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통이 큰데 여기에 채용비리까지 터지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일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제의 소리는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행복주택 김미란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단 9년째를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알아봤는데요. 전문가의 87%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해야 한다 이 의미인데요. 2008년 7월 북한의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이 금강산 관광. 통일부는 당국 합의를 통해서 신변안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개시 19주년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겠다는 현대아산 요청에 아직은 어렵다라고 거부를 했는데요. 과연 금강산 관광 재개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또 역임하셨었죠.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상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조사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 국민들 생각에 금강산 재개를 염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북핵 문제가 첨예한 이 시국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이번에 정치, 경제, 외교, 관광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약 90%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는 네. 금강산 관광이 가지고 있는 남북 간의 평화 창출, 평화 유지 기능의 당위성에 대해서 네.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요, 보수 성향의 이 전문가들 군에서도 거의 70% 가까이, 67% 정도가, 재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좀 의외인 네네. 것도 같은데, 이만큼 네. 지금 말씀하신 당위성이 크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야를 떠나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금강산 관광은 재개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준 연구 결과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뭐 어떤 평화 유지, 평화의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뭐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분들로서는 그냥 관광지가 열린다라는 의미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금강산 관광 재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들이 주로 있을까요?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떠나서 남북 간 소통의 장으로서 이산가족들 만남의 장소라든가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고 남북 국민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문화 예술, 농민, 학생 등 사회 각 분야 분들이 네네. 금강산에서 소통과 이해를 장소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를 통해서 남북 간 이질감 해소라든가 네. 상호 이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던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은 관광의 의미 이전에 어떤 남북 통로의 의미, 이 소통의 의미가 네네.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안보적으로 네. 사실 좀 뭐랄까요. 반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네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라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안보는 안보로서 역할을 충분히 국방부랑 그쪽에서 해주고, 네. 그거 이외의 부분들은 민간 쪽에서 충분히 이런 금강상관관이라든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안보로만 연결시켜서는 한반도에서 영원히 남북 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모든 것을 안보로만 보는 것보단 다양한 장점도 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안보는 물론 중요하고 국민들의 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네네. 그거는 그대로 가고. 네. 또 반면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좀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이라든지 미사일 뭐 여러 가지 안보 이슈를 많이 터뜨린 상황인데요. 네.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재개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점치십니까? 물론 재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분명히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조, 경제 지도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경협 재개라든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네네. 남북 간이 하나로 시장 협력을 지향하고 침체된 경제도 개척을 해야 되고 네. 또 경제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면은 남북 간의 관광 교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이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셨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교수님께서 현대아산 이 금강산 사업소 이 총소장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책임자셨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이 활발하던 시기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서 뭔가 기여했던 바, 좀 직접적인 경험하셨던 부분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이렇게 교류했더니 어떤 점들이 좋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현재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그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겼었죠. 네.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1,100명이 넘었었는데 네. 지금은 한 180명 정도로 줄었죠. 네. 그럼 한 1,0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간 거고 네네. 또 현재 있던 도우미라든가 협력업체 46군데 네. 또 금강산 관광 대리점 또 운송업체들 하면은 네. 수천 명의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아, 네 일자리 그런 문제. 부분이 있고, 네, 네. 네. 또 그거 이외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네. 그런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관광뿐만이 아니라 이산 가족도 거기서 만났고, 많은 네. 지역들 문화 사회. 농업 부분을 망라해서 네. 정말 남북 간에 많은 대화 만남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관광 이상으로 소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광 이외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 네. 측은 이 19주년 행사 요청에 대해서 좀 거부를 했거든요. 네. 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도 사실 저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네. 북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누구보다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네. 현재 그쪽 지도자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원산 관광 지구 개발이라든가. 네. 마신 스키장 프로젝트가 빛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그런 것이 되면은 북한의 대외적인 신임도와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남북한이 서로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다만, 어느 정권이든지 일처리를 하는데 선호가 있겠죠. 네. 북한으로 봐서도, 국제사회 이상으로 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남북교류 활성화가 다음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간 교류를 위한 좀 이 전제가 필요하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일단 네, 예, 속내는 원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안보에 네. 타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고. 예, 또 저희 정부도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10년 정도 관광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 설비나 자재를 뭐 북측이 딴 곳으로 이동했다, 뜯어갔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참 네.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마지막까지 거기서 총소장 역임하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북한이 애를 썼던 흔적이 좀 보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는 북한 관광객도 정말 좋은 교훈을 얻은 게 금강산이야말로 남측 주민이 남측 관광이 찾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는 걸 알게 됐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네네. 다 성과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역시 남한의 관광객 이외에는 없던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참 이번에도 오히려 필요성을 확인하는 10년이었다 이런 얘기시고요. 앞서 뭐 예, 1,000명이 훨씬 넘는 직원이 1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 규모도 클 것 같아요. 지금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네. 정부가 좀 최근에 피해 기업 지원 얘기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피해입니까? 직원은 약 1,100명에서 지금 180여 명으로 줄었고요. 네. 예, 100명이 아니고 1,100명이었는데 약 180명으로 줄었고 1년 매출을 보면은 일단 관광객 1인당 4, 50만 원 잡고 네. 1년에 30만 명이 가면 보통 1,200억 내지 1,500억의 매출 손실이 있는 거죠. 매해. 네. 매해요. 근데 그것이 네. 이제 지금 9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냥 간단히 생활해도 조 한 3,500억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네. 또 현대 아산의 매출 손실이 그렇고 네. 또 금강산 현지에서 그 판매 사업이나 서비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43개 업체입니다. 네네. 금강산 기업협의에 의하면은 그쪽의 매출 손실도 약 1,900억이 되고. 네. 또 강원도 자체 고성군을 중심으로. 아, 제가 통로였었죠. 네. 예, 예. 그쪽도 수천억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남북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업 관광 산업의 중요성, 경제적으로도 이 체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피해를 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텐데 문제는, 다시 또 이렇게 정치적 이유나 안보상의 이유로 중단될까 싶어서 좀 활성화가 다시 재개될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네네.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겨버리면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예. 좀 선제 해결돼야 아마 재개도 제대로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가능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네.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최대한 대로 머리를 맞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네. 서로 아주 정교한 그 플랜을 우리가 마련해 놓는다면은 네네.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확실하다면 이제 지난번과 같은 우려는 또 불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 총소장을 역임하셨죠.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심상진 교수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귀 열려 있고요. 또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바로 생방송 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금강산 관광입니다. 지금 워낙에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굉장히 안보가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 기업인 현대그룹의 오랜 노력, 또 정부의 햇볕 정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처음에 숙박시설이 없었을 때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앞바다에 위치한 장전항까지 가서 낮에 소형 선박으로 관광한 다음에 밤엔 다시 유람선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제 금강산에도 여러 가지 숙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녀갔고 2005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100만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교류 또 남북 간의 주민들 간의 이해 증진 이런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쿠아일로를 걸어서 지금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 측에 돈이 들어가는 이런 관광사업 타당한가 이런 반론을 주시는 분들도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3359님, 7292님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될 텐데 쉬워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 전해주시는데요. 어제 제가 포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혹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시면 문자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지금 포항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 이번 지진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것들 좀 준비해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사실 저희 YTN 건물에서도 그 진동을 느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더 와닿는다라고 하는데 경제적 피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산업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지금 집계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산업계에서 이제 가장 우려했던 거 지진 피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던 게 반도체입니다. 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없었다면 뭐 언감생신 3% 성장 꿈도 못 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진동에 민감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아주 작은 진동에도 네.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라인이 멈추면 그 생산 중인 이제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모두 폐기,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아,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우려가 컸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주로 경기도 인근 그리고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어서 네.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고요. 또 포항에서 가까운 울산에는 정유 화학 산업단지 거의 공업지역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정유 화학 공장 이곳은 괜찮냐 그랬더니 아 여기는 내진 설계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일부 공장은 규모 7.0까지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괜찮았고요. 네네. 포항하면 포항제철, 그렇죠. 뭐 이런 뭐 철강, 뭐 자동차, 뭐 그리고 구미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 이런데도 어쨌든 큰 피해는 주지 않아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훈 한 가지를 얻는다면 만사불야 튼튼이다. 점점 맞습니다.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행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전을 비롯해서 주요 시설들 지금 지진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보도되면서도 사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필로티 기둥을 1층에 이 주차 공간 확보하기 아니 정말 무섭던데요. 이게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피로티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박살나서 2층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거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겠다는 생각 여진이 계속 남아있고요. 본진이 네.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피로티 방식의 도시생활주택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지금 10채 가운데 9채가 필로티식 다가구주택입니다. 그게 지금 지진에 위험하다라고 표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2015년 기준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1만 3천여 가구인데요. 네. 이 가운데 88%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식 구조인데 왜 이렇게 이 필로티 건물을 많이 지었느냐. 그 이유는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1층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라. 라는 네. 게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1층은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보안 때문에 좀 꺼리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지하에다 주차 공간 만드는 것보다도 비싸죠. 건축비 아낄 수 네. 있죠. 또 개방감 높일 수 있으니까 1층에는 주로 상가나 주차장. 그 위에 주가 공간을 2, 3, 4층으로 쌓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벽
몇 개 이제 기둥 하나만 기둥으로만 이제 건물 전체를 떠받치다 보니까 좌우 진동이 심한 이런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건데요. 네. 물론 2015년부터 이제 기준이 좀 강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소급 적용되는 게 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2015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 전수 조사해야 돼요. 네. 그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지 구조 자재가 뭘로 되니 성분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네. 내진 강도 설계를 한다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 기술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거 지금이라도 좀 확인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 목숨이나 피해 이후에는 어차피 이게 무의미하게 될 테니까요. 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건물 또 뭐 물탱크들도 다 부서지고 굉장하던데요. 차량들도 많이 파손됐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 보험 되나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피해 가구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정부가 지금 긴급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 주택의 경우 전파라고 해서 주택이 모두 파손됐다. 네. 이럴 경우에 900만 원 받았고요. 네. 반 정도 파손되면 450만 원 주택복구비를 받은 겁니다. 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진으로 집이나 건물 무너졌을 때 피해 보상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지진담보특약이 반드시 있는 화재보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이른바 풍수의 보험이라고 해서 네. 홍수나 해일 지진에 이제 보장 범위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거 농민들이 많이 가입하신 맞습니다. 거죠? 근데 가입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네. 세 번째가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데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문제는 특약까지 가입한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5% 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물론 뭐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진의 경우 거의 뭐 자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조차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상해이거나 다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실손보험이나 뭐 사망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택의 경우 이런 거 큰 목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겁니다. 야, 참 이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사실 꼼꼼하게 대비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거 정말 우리나라 역사 초유인 것 같은데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하고 있던 모든 회사들도 지금 완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수능 마케팅을 가장 기다렸던 게 뭐 항공, 여행, 유통업체들이겠죠. 네. 뭐 수험생 수험비 하나면 뭐 30, 40% 할인해 주는 맞습니다. 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손해인 건 맞죠 이들 업체도. 네. 일단은 수능 마케팅을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에 바로 피해 구조를 구제를 급선회했는데 특히나 이제 포항 지역 내 점포를 둔 대형마트 편의점주들은 지진 피해자들이 지금 한 1,500명 이상 한 체육관에 모여 있거든요. 네네. 여기다 뭐 생수 라면과 같은 생필품 뭐 장갑과 같은 이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주요 여행사들은 사실 이제 취소하거나 계약을 연기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평상시 같으면.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 또 금융기관들도 이제 개인이나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 만기를 좀 연장해 주고 유예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또 이런 뉴스들 좀 나왔습니다. 지진 관련주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지진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네요. 이걸 기회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테마주를 먹고 튀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당연히 지진을 수습하기 위해선 허물어진 건물을 개보수 작업해야 되거나 네. 내진 보강을 해야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걸 이제 테마주로 보고 주가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놓는다는 건데요. 네. 이들 주식 테마주로 분류된 업체들 뭐 교량을 보강하는 업체라든가 내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맞는데요. 네네. 문제는 발생 당일 15일 날 상한가로 갔다가 그 다음 날 네. 바로 급락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경주 지진 지난해 있었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지진 당일 날 오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주가가 제자리거나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탕류 이 불나방처럼 이제 순식간에 주가를 맞아요. 올린 뒤에 개인들이 뒤늦게 매수에 뛰어들면 그때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시기를 틈타서 이런 행동을 벌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어도 좀 최소한의 보완책.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너지고 나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비 필요하겠죠. 전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내진 설계도 중요합니다만 지진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아, 네. 지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개인의 주택 자동차는 피해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정책성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진
피해는 개인과 민영보험, 민간보험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농업과 농민을 좀 보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진 피해는 역시 대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피해보험 상품이 좀 개발이 절실합니다. 예, 무너지고 난 뒤에 고치지 말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 경제에도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앞서 저희가 지진 피해에 대한 경제적 여파 이런 얘기들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진 피해만큼이나 이 의지와 가슴을 무너뜨리는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용비리였죠.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 터지면 아예 의혹 자체가 정말 지진을 겪은 것처럼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앞서 지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채용비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련 얘기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다. 네, 참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 또 OECD 공동으로 아태 반부패 콘퍼런스까지도 개최하고 좀 부정부패 네. 척결에 적극 나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요.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11월부터 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배경 뭔가요? 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합격자의 뭐 95%가 청탁 대상자였던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있었고 네. 또 금감원 채용 비리 사건도 있었는데 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채용 비리는 뭐 알다시피 내부자들만 인사 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그러한 비리라서 네. 내부 신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채용 과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블라인드도 있고 뭐 예방책이 있지만 내부에서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라는 건데 결국 좀 적극적인 예방 성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비리가 다시는 안 나도록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부에서도 누구나 이 채용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채용 비리 못 하겠죠. 이 예방적 성격이 있다 이런 의미고요. 구체적인 신고 대상이나 방법도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신고 대상은 약 33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네. 그리고 약 1000개가 넘는 공직 유관단체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채용한 비리, 채용 비리로서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또 서류 면접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 이런 것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네네. 그 방법은 이제 저희 사무실이 서울하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네. 그 직접 오셔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네. 오시기가 불편하면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거의 신고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는 또 저 우리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110 콜센터 네네. 국민 전체 민원이죠. 네. 예, 그리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 공공기관 330개, 공직 유관단체 1,089개 5년간입니다. 2013년부터 네. 2017년까지고요. 이 채용 비리 관련된 것면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 뭐 맑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위원장님, 채용 비리 네. 신고센터 뭐 지금 반짝 운영하고 말 건가요?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하는데요. 네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신고 추이 접수 이런 걸 봐서 연장 여부를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 네. 자, 현재까지 좀 신고가 들어왔나요? 지금 뭐 인터뷰하고 있는 중에도 신고 센터는 열려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네. 어제까지 오늘은 계속 접수 중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직 뭐 홀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어제까지 저희 권익위에만 138건의 채용 비리가 접수됐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그 유형별로 보면 인사청탁이 한 57건, 네. 채용 부당 지시가 한 48건,
또 서류나 면접을 조작했다는 게 30건, 금품수수도 3건이나 있습니다. 네. 이런 실태를 저희들이 쭉 이제 분석하고 운영해서 종합적인 그런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11월 1일부터인데 참 그간 굉장히 좀 부패나 청렴도 부분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 청탁 분야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 일단 신고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합니다. 네. 사실 확인을 해서 이게 채용 비리에 해당된다.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감독 기관 예, 네. 신속하게 저희들이 이첩 송부하게 되면 경찰이나 또 감독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네.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모든 신고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채용 비리는 다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신고하는 것 중에 증거가 약간 미흡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네. 좀 더 우리 신고자한테 이런 보강 증거를 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네. 증거가 없이 말뿐인 경우에는 또 이게 또 제대로 사건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하고 확인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확인해서 진행된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네. 5년간의 채용 비리입니다. 2013년부터니까 그런 5년간의 채용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발생한 건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아마 가능하죠. 근데 이제 5년간이라고 한 것은 그게 공소시효나 또 징계시효, 또 자료가 또 시일이 오래되면 또 없어지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5년간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받아서 이첩 송부할 계획입니다. 예. 자, 5년이라고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뭐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5년 이상 된 것들도 가능하다 얘기고요. 예. 이 채용 절차를 잘 알거나 채용에 관여한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인 신고.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내부적인 문제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경우에 이게 보통은 예. 뭐 인사팀 직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불이익 받을까 걱정해서 신고 좀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걸 그것을 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신고자가 안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을 보호를 한다. 이게 제 1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가 안 되도록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 그렇죠. 설령 이분이 거기에 이제 채용 비리 가담을 했더라도 감경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네.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신고자 보호에 제1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정말 반칙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용기를 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배려도 있고요. 또 뭐 포상금까지도. 예, 포상금도 당연히 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2억 원이라고요. 예. 예. 뭐 상한이 크면 그렇게 되는데, 예. 2억 원까지 지금 저희들이 상한액을 놓고 있습니다. 예,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렇게 신경 쓰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좀 의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익위에서 만든 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타부처에도 뭐 여러 가지 비리 부정 부패 신고센터가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좀 협조하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권익위뿐만 아니라 각 소관 부처 공공기관별로 신고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여기와 또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게 될 수도 있고. 고요. 네. 저희들이 이첩한 것도 해당 기관에서 또 조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그 채용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출발선 자체가 다르거나 이 부정부패 이 반칙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공정성을 떠나서 전체적 경쟁력까지 떨어질 텐데요. 이번에 좀 아주 근절할 수 있는 뿌리부터 뽑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또 계획 짜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젊은이들한테 채용이 안 된 젊은이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신고 현황을 좀 분석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저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고 이것이 뭐 단순히 어느 일개 부처 몇 개 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신설된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인데 여기에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사회 전체가 이 청렴해지고 부정부패 몰아내는 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으니까요. 또 최일선에서 잘 만들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의 소리를 듣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발로 뛰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다녀와서 이 다양한 경제 현장의 소리 들려주는데요. 오늘도 이 경제의 소리 책임지고 있는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좀 밖으로 취재를 다니셔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기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아주 무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네, 금요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오늘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젊은 청년들이 높은 학비와 주거비 걱정이 마음 편히 공부하기가 그렇죠. 참 어렵잖아요. 예, 국토교통부가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짓고 있는 행복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예, 서울 가좌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주택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예, 지난 12월에 LH공사가 완공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입주해서 총 36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YTN이 입주하고 있는 DMC랑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 기찻길 위로 지어진 독특한 네, 건물이 맞아요. 보이는데 거기죠. 네. 이 입주하시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좌지구 입주 대상은 60%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학생, 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고령층이 각각 10%씩 차지합니다. 예, 특히 아파트 1분 거리에 지하철 가좌역이 바로 있고요. 그렇죠. 예, 버스도 근처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 이곳은 대학교 특화 지역이라 홍대, 서강대, 연세대 대학생들의 수요가 아주 많은데요. 네. 예, 주변 학생들은 여기에 당첨이 되면 로또라고 얘기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네. 예, 모집 때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네. 청년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곳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 이화평 군을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5평인데 저 같은 경우는 500 보증금에 기본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한 23만 원천 가까이 되는데 건강보험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입주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도 30만 원이 안 되고 학교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거기도 하면서 일단 싸고 또 아파트니까 다른 자취하는 것보다 훨씬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딱 학교 앞에보다도 조금은 저만의 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한정거장 정도 좀 거리에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 한 8평, 10평 되더라도 이제 거의 보증금 1000 기본으로 넘고 1500에 70, 뭐 1550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행복주택이 훨씬 저렴하고 좋은 거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열댓 명이 썼는데 저랑 친구 한 명만 딱 됐던 케이스여서 주변에 자취생이나 기숙사 사는 친구들이 열이면 열 다 부러워하거든요. 지금 당장에도 여기가 추가 모집한다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 학생들한테는 장점밖에 없는 거죠. 정말 주변에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저도 부러워요. 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한 십몇 년 전, 십수년 전에는 지금 이 500에 20만 원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자취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싼 만큼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의시설 좋은가요? 우선 행복주택은 1인 2인 가구를 위해서 계획된 거라 아파트 실평수가 평균 5평, 9평, 10평으로 되어 있고요. 네. 대학생 주거 공간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수납장 기본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파트 내에 공동 세탁실과 독서실, 또 피트니스 센터나 지방에서 부모님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괜찮네요. 예. 네. 방이 좁은데 부모님도 따로. 될 수 있고요. 이 정도 잘 갖춰졌는데 입주 자격 앞서도 참 로또라고 표현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좀 자격 조건이 각 계층별로 다른데요. 대학생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 재학 중이고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 1순위고요. 네.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지역 내 직장에 재직을 하면서 소득 활동이 5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는데요. 신혼부부도 혼인신고하지 5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요? 네, 대학생은 기본 2년에 추가로 6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요. 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최장 10년, 또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김지현 씨는 마포구 안에서 이사를 여러 번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 행복주택을 좀 선택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시죠. 네. 신랑 직장이 마포구에 있었고 이제 마포구에 3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였어요. 이제 1순위에 들어가게 되고 최대로 이제 보증금을 1억까지 이제 늘려서 지금은 11만 8천 원 임대료에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6년이 기본이고요. 아이가 한 명 생기면 8년, 아이가 두 명이 생겼을 때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훨씬 이 주거 공간은 더 좋아졌죠. 그쪽에서는 이제 되게 오래되고 허름한 빌라였는데 같은 가격에 결혼하자마자도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 사실 전세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제일 좋은 거는 교통편이 되게 편리하고요. 반대쪽으로 나가면 버스가 정말 많아요. 그 지하철이 일단 바로 앞에 있고 그 무인 택배함도 설치돼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저희 신혼부부가 느끼기에는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아니 신혼부부신데요. 네. 저는 이분도 부러워요. 저도 이사를 네. 다니고 새로 전세집 구하고 매번 힘든데 네, 맞아요. 정말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애국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러운데 고령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고령자 유형의 주거 공간을 들어가 봤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안전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턱이 없고요. 욕실 안에도 손잡이와 세면대가 필요에 좀 따라서 높낮이 조절도 네. 가능하고요. 싱크대도 발로 물을 내릴 수 있는 설치가 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고려했네요. 네. 역시 좀 입주 자격이 높고 까다로운 이유도 알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을까요? 네. 사회 초년생의 입주 자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다녀야 하는 자격 조건이었는데요. 네. 올해부터 이 사항이 개선이 되면서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김미란 캐스트도 프리랜서인데 가능하겠네요? 근데 저는 5년 이상이어서 5년 예.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시청의 기회가 더 열린 거죠. 맞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대학생은 좀 자금 마련 같은 걸 어려움을 겪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뭐 5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필요한데 다른 대책 없나요? 전환 보증금을 통해서 좀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을 좀 조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임대료를 20만 원 선에 내고요. 네. 내가 자금이 여유가 없다면 보증금을 좀 적게 임대료를 좀 높여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팀목 대출이 있어서 보증금을 7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고요. 네. 2%의 저금리로 좀 큰 부담이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행보주택에서 이렇게 혜택받고 사셨던 분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한 일들을 이 혜택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네. 사실 들어올 때 인근 집값 네. 떨어진다고 막 반대도 있었고 좀 시끄러웠거든요.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인근 부동산 쪽에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여파는 없다고 합니다. 네. 행복주택은 또 세대수도 한동이고 매매 가 아닌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주변 아파트 상가 시세와는 전혀 다르고요.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이 되면서 활기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단지 어린이집과 운동시설 또 공원을 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LH 홍보 담당 과장 이다연 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젊은 층에 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지역 주민과도 함께할 수 있는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자 오류, 서울 3전 이렇게 있는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맞추어서 교통이 편리하거나 아니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되는 그 수요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양질의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예,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말 오늘 행복한 소식 취재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행복주택으로 행복한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134님, 평화를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8106님은 두렵다고 자꾸 안 하면 안 되고요. 열면 평화 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9146님, 날씨 스산하지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신다고요. 생생경제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생생경제 들어주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